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다. 반갑습니다. 자, 2021년 매일 초화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020년도에는 매일 초화제가 단연 1등이었어요. 근데 21년도에도 일단은 1등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다른 보험사한테 뺏길지 한번 상품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치 어게인. 일단은 2021년 영업 전략 아니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은 2020년 12월에 저희가 정말 많이 판매를 했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일단 긴급 종료, 유사암 그리고 2대 질병이 2020년 12월에 판매가 종료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1월 달에 이게 종료가 되었는지, 보장이 축소가 되었는지, 아니면 유지가 되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는 마가 임박이에요. 일단 처약소에서는 이거는 설계사 분들 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듀. 이제 매초화제가 1종부터 5종까지가 없어졌죠. 그래서 1월 달에는 과연 몇 종업 수수비가 나왔는지 그 부분도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 상품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처약수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또한 이제 설계사 용이니까 제가 계약자분들은 솔직히 모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1월달 개정사항이에요. 찐! 찐 개정사항. 요즘에 찐이라는 단어가 엄청 좀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좀 강력해지게. 자, 일단은 1종부터 5종 수수비가 판매가 정지가 되었나요? 진실 혹은 거짓! 네, 맞아요. 1호종이 판매가 정지가 되고 판매가 지금 현재는 이제 매초화제가 판매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대 질환 진단비 가입금액 축소되었네요. 그 유사한 가입금액이 축소가 되었네요. 세모잖아요. 세모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도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또 하나는 유사한 그리고 50% 후유장애 납입면제가 삭제가 되었나요? 어린이보 삐 X입니다. 이 X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궁금하시면 저 보호막 유튜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간병인 지원일당 보험료가 인상되었나요? 삐 옵니다. 말 그대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간병인 지원일당뿐만 아니고 이제 특약 자체들이 하나씩 하나씩 요율이 좀 변동이 돼서 조금씩 인상이 되는데 큰 차이로 뭐 농협이나 롯데 아니면 MG 이런 쪽보다는 소형 회사보다는 이제 그 보험료 인상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대질환 진단비, 그 유사암 진단비, 인수 금액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내외과 활성 진단비는요, 2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이 3,000, 그 21세부터 이제 30세까지는 1,000만 원이고요, 성인 보험은 50세까지는 2,000, 그리고 51세부터 60세까지는 500이에요. 유병자 보험은 60세까지 1,000만 원이고요, 61세부터 70세까지는 300, 그 다음에 200, 100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사암 진단비인데요. 유사암은 일단은 어린이 보험이 납입 면제가 되는 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20세까지는 2천만 원, 21세부터 30세까지는 1천만 원, 아쉽게도 1천만 원이에요. 그전에는 2천만 원에다가 1천만 원 이런 게좀 장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인보험은 50세까지는 2천만 원 되고요. 51세부터 60세까지는 1천만 원이에요. 일단은 MG손해보험도 2천까지 되지만 나머지 보험사는 아쉽게도 1천만 원이에요. 물론 다음 주 되면 인상이 됐지 아니면 내려갔지. 일단은 뭐 매주 틀리다 보니까, 근데 매초화제가 2천까지 되니까 DB랑 그다음에 다른 회사들이 좀 긴장을 해서 2천까지 상향 조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유병자 보험은 60세까지 1천만 원이고요. 61세부터 70세까지는 1천만 원. 나머지는 500, 200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51세부터 60세까지가 500이다. 성인보험은. 내열과 활성은요. 근데 유사함은 1천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린이보험 전담보는 연계 조건이 없고요. 간편 건강, 2대 질환, 5만 원 초과 시 상해 사망은 3천만 원, 혹은 심골절 진단비 200만 원을 추가하셔야 가입이 된다는 점.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2020년 12월과 거의 비슷하냐고요? 스스로 위축되지 말자. 또 하나는 1월 신담보가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또 하나는 자신 있게 다시 뭐 판매하면 된다. 이거는 이제 설계사 용이니까 좀 걸러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멜치 어게인. 자, 1월 어게인 멜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다섯 가지 전략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 시상인데 이거는 멜치 여기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멜치 클럽도 설계사 용이니까 넘어갈게요. 내용은 아니니까. 두 번째 이제 진단비예요. 자, 멜치 어게인.
일단은 매직클럽 달성하시면 진단인데 이것도 매직클럽은 설계사분들이 꾸준히 실적을 하면 매직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 패스. 자, 암진단금이에요. 암진단금은 40대 기준으로 매치 같은 경우는 11대 난민만제가 있고요. 에파 플러스 S사는 4대 난면과 아니면 내추럴, S가 어딘지 알죠? 삼성, 그다음에 D사, 그 다음에 H사, 그 다음에 K사 이런 부분의 대표적인 상품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와있듯이 매치는 11대고요. 나머지는 4대, 8대, 8대, 8대다. 그래서 매치화제가 40대 남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납입 면제는 좋다. 하지만 유사암 진단금이 타사보다는 좀 중간 정도로, 그래서 전체 보험료는 뭐 그렇게 비싸지, 좀 비싸긴 하네요. 제일 비싸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싸긴 하지만 납입면제가, 11대 납입면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납입면제가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싼 건 당연하겠죠. 납입면제가 있으니까 암진단금 변경해서 설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만 봐도 암상품으로 하셔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신다는 거죠. 네, 일단은 325 유병자보험이에요.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는데 11월 기준으로 유병자 갱신형, 납입 면제형이 있어요. 그래서 매치화제 같은 경우는 더 간편한 암진단금이 일단 타사보다는 좀 비싸다 인정해요. 매치화제 좀 비싸죠. 근데 유사암 진단비도 일단 타사보다는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중간이고요. 뇌혈관, 뇌졸중, 허혈성, 급성심근경색, 여기 보시면 타사 대비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중간이죠. 매치화제가 24,000원인데 지사 같은 경우 3만원이고요. H사나 K사보다는, K사보다는 좀 저렴하고 H사보다는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대 질병은 확실하게 H사가 좀 더 저렴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보험료를 보시면 일단 91,000원인데 뭐 D사나 H사나 뭐 K사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더 비싸긴 하지만 S사보다는 확실히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암만 봐도 일단은 상품이 따로 있는데요. 암만 봐도 이제 보시면은 보험료가 암진단금이 훨씬 더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82,000원, S사나 D사나 H사나 K사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게 한눈에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진단비예요. 진단비 같은 경우는 특히 암보험이죠. 매치가 암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강세가 있는데요. 보험료 부담이 적은 암만 암, 네, 상품으로 하시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요. 세 번째는 유병자 사비용 가입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고객이 있다면 335 중화증 보험이 있어요. 325보다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데요. 뭐 K사에 보면 335, 예, 335 플랜이나 아니면 현대사 이번에 새로 신상품이 나왔죠. 333 플랜. 일단은 유병자 보험이긴 하지만 325는 매우 비싸니까 중간에 335 중화증 플랜으로 하시면 보험료가 325보다는 매우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간편 건강보험이에요. 그래서 독보적인 MS1위의 매치화제 간편보험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매치 간편보험의 장점은 그대로 살렸고요. 일단은 예외질환은 1개월만 지나면 백내장, 대장, 용종 등 400여가지 질환이 진단받고 수술했다 할지라도 가입이 된다는 거죠. 웬만하면 325면 3개월 동안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메리츠는 1개월만 지나도요, 가입이 된다는 점. 어떤 부분들이요? 뇌혈관 허혈성,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질병 수술비 80만원까지,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이 일단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2배 보상이 되는 게 가입이 되신다. 보험료는 325보다 최대 17% 정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60대 여자 20년 납, 납입 면제, 3대 진단금, 수술비 2번 일당 가입 시 일단 간편 건강은 거의 다 10만 5천 원 정도 다운해서 8만 7천 원으로 335, 간편 건강으로 저렴하게 17% 저렴하기 때문에 가입이 되신다. 매월 18,000 원이면요 연간 21만 6천 원이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점. 예, 죄송합니다. 지금 휴대폰을 좀 끄고 할게요. 아, 이게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나 끄고 있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3355 간편 건강보 고지사항은요. 일단 325 같은 경우는 3개월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재검사잖아요. 근데 매일치 335도 똑같아요. 첫 번째 3개월 똑같고요. 두 번째 325는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부분인데 매일치 335는요. 3년 이내 입원 수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지사항이 좀 더 폭넓긴 하지만 3년만 지나면 보험료가 17% 18%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5년 이내에는 325 같은 경우는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을 받지 않으면 가입이 되시잖아요. 근데 335 보험은 17%에서 18% 저렴한 대신에
6대 진단 2번 수술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암,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증, 뇌졸중, 심장판박증 이 부분만 보시기 때문에 솔직히 고지하면 가입이 안 되겠죠. 근데 고지를 안 하고 병력이 없다. 그러면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신다. 자, K사 중환증 3, 4, 5 플랜인데요. 이쪽보다는 일단은 3개월, 3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5년일 때 8대 질병 진단 2번 수술을 본다는 거죠. 근데 매치는 6대. 물론 K사 같은 경우는 에이즈나 백혈병 이 부분이 추가가 되는데 솔직히 보장받 뭐 가입 이렇게 진단받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아무래도 8대보다는 6대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매치 매우 저렴하고요. 좀 병력 사항도 그렇게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료도 좋고 그 다음에 고지당도 까다롭지가 않다. 그래서 이번 달은 3, 4, 5 플랜으로 밀겠습니다. 네. 자, 3, 4, 5 간편 건강보 예외질환 운영은 정말 넘사벽이에요. 매우 좋죠. 일단은 유병자 보험은 가입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3개월 이내 병력상 3년 이내 혹은 2년 이내 입원 수준만 있으면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때까지 고객이 기다려줄까요? 절대 안 기다려줘요. 그런데 매일치 같은 경우는요, 1개월만 지나도 백내장, 대장 용조, 그 추간판 탈출증, 요로결석, 쇄석술 그리고 무릎, 인대파열, 아니면 수술비 가입 여부와 다 가입이 돼요. 1개월만 지나면요. 근데 K사나 지사 같은 경우는요, 가입 불가, 아니면 3개월 지나야 되고, 6개월 지나야 되고, 아니면 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비 가입 여부는 가입이 절대 안 돼요. 근데 메리츠는 이 모든 걸 껴안고 가입이 된다?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유병자가 가입하는 간편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오직 메리츠에서만 업계 최다 400여 가지 입원 수술 1개월만 경과시에도 가입이 된다는 점. 백내장 일측이나 양측, 자궁 무릎 대장 용종, 위 용종, 갑상선 난종, 담낭염, 하지정맥, 자궁 용종 이 모든 게 가입이 되시고요. 일단은 유병자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3355 간편 건강보험의 특징의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325 간편 건강보험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갔고요. 진단비나 수술비 간병이 보장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는 업계 유일하게 예외질환 1개월만 지나도 가입이 되시고요. 백내장, 대장용종, 자궁운종, 뭐 추간판 수술해도 오케이. 자, 세 번째예요. 알리부도 가장 유리하고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5년 이내 당사 6대 질환, 타사 같은 경우는 8대 질환이기 때문에 백혈병이나 에이즈 물론 포함됐지만 그게 빠진 6대 질환에 대해서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되시고 물론 6대 질환이 있으면 가입은 안 되는데요. 근데 그 항목만 보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타사보다는 좀 용이하다. 자, 네 번째는 업계 최다 질병 수술비가 혹은 2대 질환 수술비가 가입이 되세요. 그래서 질병 수술비 80만원 그리고 2대 질환 150만원까지 가입이 되어있다는 점. 자, 다섯 번째는 보험료는 3위보다 최대 17% 인하가 됐고요. 이제 335 가입 가능부터 확인까지 모두 다 된다는 게 메리츠 화재만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목소리 이렇게 큰 소리 해도 되냐고요? 네, 저 밖에 뭐 저희 실장님들 몇 분 계시긴 하는데 제가 원래 유튜브 찍을 때 좀 큰 소리를 하거든요. 이해해 주실 겁니다. 네. 자, 유병자 보험은 325도 좋지만 335도 모두 메리츠 어게인. 다시 한번 메리츠 화재로 기회 주시면 아주 저렴하고 보장 좋게 가입이 되신다는 점. 매우 큰 장점이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종수수비예요. 어떻게 보면 이 종수수비가 가장 새로 바뀐 모든 보험사, 전체 보험사 중에 가장 포커스고 다른 보험사에서 경계하는 1호 대상인데요. 메리츠 화재도 이 종수수비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2020년 약속 지켰어요. 메리츠가 어떤 약속이요? 1호종 수술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 종수술비가 어떤 수술비가 나왔냐고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1호종 수술비의 명성 그대로 가져가는데 손보 업계에 최초 탑재가 됐어요. 2종이 더 늘어난 상해 질병, 그전에는 상해랑 질병이 각각 분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상해랑 질병 합쳐진 1종부터 7종까지 1, 2, 3, 4, 5, 6, 7 럭키 7 질병 수술비가 탑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1호종 수술비의 핵심 보장 그대로 가져갔고요. 어떤 부분이요? 제한절개, 요실금, 그리고 체외출력파 파색술, 그 다음에 치액 보장, 그리고 생명보험이 약간 그대로 가져간 게 7종 수술비를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봉합술, 그 다음에 절제술, 포경수술, 예, 포경수술에도 30만 나와요. 그리고 생명보험이 약간 고대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혈전제거, 수술비 코드, 뭐 예전에는 질병 코드만 됐었는데 여기는 수술비 코드로 지급이 된다는 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약간에 있는 해석을 그대로 한번 볼게요. 1종부터 7종 수술비 탄생의 비밀. 일단 기존에 질병 수술비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매일초화제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손해보험에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보시면 수두이람은 뭐 저저저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생체 절단,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거, 절제,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거, 등에 조작을 가는 거. 여기서 보면은 등에 조작을 가는 거, 요 문구 때문에 모든 보험사의 법적 분쟁, 민원, 금융감독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매초화제가 이 부분을 깔끔하게 지급을 해주고 안될거안될거 선을 정확히 명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최신 수두 기법, 어떻게 보면 신의료기술이죠. 그리고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는 거. 이 부분 때문에 절단, 절제 때문에 보험금 부지급 민원 발생이 엄청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1종부터 7종의 수술비의 탄생의 비밀은 일단은 절단, 절제 문구가 삭제가 됐어요. 네. 그리고요, 기존에 보면, 여기 보면 의사가 직접적 목적으로 생체 절단, 절제 문구, 세 번째는 신의료기술, 그 다음에 최신 수술기법,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눈질환, 레이저 포함, 다래끼, 제외사항은요, 흡입천자, 아니면 신경차단, 미용성형목적, 피입, 아니면은 검사, 진단, 그 수술, 그리고 복강경 검사, 기타시술은 모두 다 보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요? 1종부터 7종 수술이요, 이 모든 게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으시죠? 그 제가 뭐 약간의 있는 해석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수술은 의사가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 코드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것. 두 번째는 국내 의료기관, 이거 무조건 당연히 국내 의료기관이죠. 세 번째는 수술 항목에서 급여 항목에 발생이 돼야 돼요. 비급여는 안 돼요. 그러면 수술 항목에 포함이 되는 거? 그럼 그 부분들이 심평원이나 건강보험 평가에 거기에 급여 항목에 포함이 되는 수술은 모두 다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은 솔직히 비급여 항목들은 거의 없거든요. 급여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상하지 예전에는 않는 거 항목들에서 일단은 1종부터 7종까지 수술비가 검사료, 영상 진단, 방사선 치료로 포함하지 않는, 단 뭐 사이버 나이프나 감마 나이프, 아니면 성형 가속기, 아니면은 양성자 치료, 수술에 포함이 된 것, 이거는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보상하지 않는 항목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모든 항목들, 웬만한 항목들이 다 보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종부터 수술, 7종의 수술비의 지급 기준은요, 일단 질병 수술비는 질병 코드로 인해서 수술의 정의에 이제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관상동맥 우회술, 일단 I21로 뭐 심근경색 진단 받았다, 그러면 질병 입통원 수술비 나오고요. 허혈성 82대, 32대, 5대 이제 관여해서 모두 다 중복해서 보상이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은 죄송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모든 게 보상이 되긴 하지만 일단은 1종에서 5종의 수술비는 수술명, 그리고 수술의 정의, 여기서 보면은 뭐 병원이나 의사, 치료 목적, 아니면 절단, 절제, 신의료기술, 아니 밑에 보시면 대동맥, 아니면 대정맥, 뭐 폐동맥, 아니면 근동맥, 관여수술, 5종, 이런 게 다 뭐 포함이 돼야 보장이 됐어요. 근데 1종부터 7종 수술비는 일단 여기서 수술 코드예요. 급여 수가가 코드가 포함이 돼야 보장이 되고요. F041, F44, 여기서 관상동맥 우회술로 조성술로 인해서 7종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급여 수가에 포함이 되면 모두 다 보장이 되고 비급여는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종부터 7종 수술비는 무엇이 좋아졌나요? 보상 안 되던 것이 보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동의 질병 단계별로 보상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보상에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된다, 안 된다, 수술, 시술 관계없이 코드로 보상이 되고요. 자, 네 번째는 보장 금액이 두 배로 올랐습니다. 일단은 예전에는 1종부터 뭐 5종까지 있었잖아요. 1종은 10만원에서 20만원인데 1종 무조건 30만원이고요. 7종 같은 경우는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1종부터 5종의 면책 수술은요, 비만, 치액, 요실금, 제왕절개, 유방재건술, 아니면 안검내반, 뭐 체외,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뭐 면책 사유인데 1종부터 5종까지 면책 수술뿐만 아니고 흡입 천자 신경 차단술도 보장하는 업계 최초의 수술비가 탄생이 되었다는 거죠. 매우 큰 장점이 있죠. 자, 보상 안 되던 것이 보상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흡입 천자 신경 차단 뭐 여러 가지 보상이 안 됐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오히려 단순유예 기수술 아니면 모든 게 보상이 된다. 자, yes or no. 일단 비만이나 안검내발 유방 제거술 그 금고수술에 뭐 내 고정물 제거술 보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오른쪽에는 1종부터 7종으로 바뀌면서 모든 게 보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유일무이하게 1종부터 7종에서만 보장이 된 것들 일단은 흡입천자 같은 제외사항은 모두 다 보상이 되고요. 경피저 배액술 보상 사례 이런 부분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상이 된다. 보상이 안 될 것도 됩니다. 위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중간에 보면은 내시경 시술, 간암의 뭐 경피적 치료술 이런 부분들이 은근히 뭐 보상이 안 될 것 같죠. 근데 이런 부분도 은근히 많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핀 제거술도 1종에서 나오고요. 수면 무호흡주 이런 것도 다 보상이 안 되는 거에서 보상이 됩니다. 뭐 항문 농량, 유방 제거술, 뭐 보건술 같은 경우 자궁의 임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경수술, 신장 조율기 교체, 제거술, 이런 게 모든 게 보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일무이하게 1종부터 10종 보장하는 것들, 자궁의 임신, 뭐, 복강경 수술로 인해서 모두 다 보상이 가능하시고요. 흉관 삽입술 보상사례, 이런 것도 흡입천장 예전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보상이 된다. 자, 동일질병 단계별로 보상이 됩니다. 일단 유방암 수술 후 보험까지 1,050만원 보상이 되고요. 디스크 수술해가지고 총 660만원. 그 뭐 당뇨병서 합병증 수술에서 140만원 예전에는 안 됐지만 보상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수술 시술 관계없이 코드로 보상이 가능하고요. 수술의 정의, 절단, 절제, 약관사 면책, 1회 지급 조건부 그런 거 있어가지고 솔직히 그 전에 매치뿐만 아니고 진짜 다른 보험사도 양아치에서 다 어떻게 보상이 되는 건데 왜 1회성만 해주냐 이런 것만 법정, 분쟁, 금융감독원 모두가 됐었지만 지금은 다 해준다는 점 매우 큰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약관에 기재된 총 800여 가지 수술 코드를 기반으로 보상이 되고요. 더 이상 수술비 분쟁이 없이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 질병 수술비는 질병 코드였지만 여기서 보시면 1호종 그리고 1종, 7종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호종 수술비는 당연히 수술명이나 수술의 정의 이런 것에 적합이 돼야 되고 1종부터 7종 수술비는 수술 코드가 보상이 돼야 된다. 근데 수술 코드는 여기서 보시면 급여 수가가 코드가 여기 있어야 된다. 자, 대장 용종 진단에 보면요. 진단도 여기 수술 코드가 있죠? 네. 네, 질병 분류 코드예요. 그전에는. 근데 지금은 수술 코드 여기 예, 그래서 수술 코드에서 보상이 된다. 어떤 분들이 질병 분류 코드가 더 넓지 않냐고 하는데요. 솔직히 수술 코드가 좀 더 넓어요. 근데 모르시는 말씀인데 수술 코드가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 심평원이죠. 여기 사이트 맵에 환자 분류 조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환자 분류 조회가 나와 있는데 사이트 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자, 여기 진단 코드는 이렇게 있고요. 밑에 시술 코드가 있어요. 요걸로 인해서 보상이 된다는 점. 네. 자, 수술 코드는 결과값 확인이 가능하고요. 밑에 보시면 뭐 G52.4 코드 이렇게 있다. 근데 일단은 메리츠가 항상 획기적으로 신상품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배타적 사용권은 아니더라도 3개월이나 6개월 지나서 DB나 K사 아니면 S사에서 쫓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히트를 치면요. 히트를 안 치면 당연히 그대로 가겠죠. 자, 보장 금액이 두 배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1종 자빈도 30만원 상여 조정이 됐고요. 7종 최대 2천만원. 얼마라고요? 2천만원까지. 뭐 질병 수술비나 종수술비 합사해서 자빈도가 11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손보 유일하게 1종부터 7종 수술비 판매 포인트는 뭐냐면, 아, 이거 설계사용인데. 네. 일단, 뭐, 계약자분도 아니면 고객분도 그냥 걸러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메리츠가 또다시 업계 최초로 생보형 종수술비가 도입이 됐다. 늘 그렇듯 생보보다 더 좋은 보장으로. 첫 번째는 1종부터 7종 수술비가 손보 업계 최초로 도입이 됐고, 두 번째는 생보도 2번만 보장, 메리츠는 이통은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수술, 시술, 관계없이 약간 코드에 해당이 되면 보장이 되고 동일한 사고라도 수술 코드가 다르면 반복해서 보장이 된다. 이제 보상 분쟁 없이 약간의 명기 내 코드로 무조건 보상이 됩니다. 부위 관계없이 다른 수술을 받았다면 매번 보장이 해주고요. 같은 수술은 연 1회만. 이 부분 좀 아쉬워요. 그런데 솔직히 연 1, 2회 수술하는 경우 솔직히 많지 않거든요. 물론 DB 손해보험자 반복적으로 보장을 해주면 되겠지만
솔직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DB랑 제 다음 시간에 DB 손해보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DB랑 멜츠랑 좀 비교를 하시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고 판단을 가입자분, 고객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자, 다섯 번째예요. 자빈도 질환 1종 및 고액 수술이 측정 가입 금액이 확대가 됐고요. 여섯 번째는 타산을 보장하지 않는 수술이 보장이 된다. 자, 1종에서는 30만원, 7종에서는 2천만원까지 확대가 됐고요. 2번 1종에서 7종 수술비 개정의 핵심은 타산에서 보장하지 않는 포경수술, 봉합술, 기관절개술, 배농배액술, 그리고 혈전제거술 모두가 보장이 된다. 어디서요? 멜츠화재만 보장이 된다는 점. 그래서 아무래도 멜츠화재가 1월달, 2월달 좀 비수기인데요. 이때 많은 가입자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의사 쌤님, 전문가 입장에서 1종, 7종의 수술비의 장점은 무엇이죠? 전문가 입장에서 본 1종에서 7종의 수술비의 장점은 계보, 개흉을 따지지 않네요. 이러면 내시경 수술 보장이 좋아요. 예를 들면 위 절제 수술 시 1종에서 5종 수술비만 개복 수술과 내시경 수술이 차이가 납니다. 개복에 수반하는 위 절제 수술은 4종의 수술이 됩니다. 하지만 7종 수술에서 개복에 의한 수술은 6종, 몇 종이요? 6종,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도 6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복, 개흉 보장에 차등이 없다는 거죠. 가입금액이 큰 걸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7종에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자, 내과계 시술도 보장하네요. 이러면 기존 수술비에서 보장이 안 하던 시술 보장이 아주 크게 좋아졌다는 거죠. 자, 1종부터 5종 수술비에 흡입천자나 신경차단술로 보장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하지만 1종부터 7종에서는 흡입, 천자, 경피적 배액술, 신경차단시술로 신경조정술이나 척수강 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 다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점. 추가로 비만, 요실금, 치해, 안검수술, 제왕절개, 유방재건술, 체내고정장치, 재거술 등 모두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멜츠가 정답이다. 전문가 입장에서 본 1종부터 7종의 수술비의 또 하나 장점. 장점이 그만 얘기야. 나 뭐가 벗었겠네. 예. 근데 의사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양성자 치료는 보장하네요. 시술 보장 엄청 좋은데요. 요즘에는 시술도, 양성자 치료도 시술로 하거든요. 근데 기존의 1호종이나 일반 질병통에서 보장이 안 됐던 부분들이 1종부터 5종 수술비에서는 근치 방사선 조사, 아니면 두뇌, 뭐 신경, 뭐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 정위적 방사선 치료 두 가지 모두 다 보장을 합니다. 네. 하지만 1종부터 7종 수술에는 사이버 나이프나 정위적 방사선 치료, 아니면 감마 나이프, 정위적 방사선 치료, 아니면 성형 가속기, 정위적 방사선 치료, 양성자 치료가 모두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1종보다는 1종부터 7종이 더 보장이 좋다. 근데 이제 모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질병 코드가 좋다, 수술비보다 질병 코드가 좋고 1호종이 더 좋다 이러는데 그건 솔직히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은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입맛에 맞게끔 본인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은 부위인데 수술이 복잡하면 보장을 더 해주네요. 예를 들어 디스크 수술 시 1종, 5종에서 수술비는 추간판 관열 수술에만 3종의 보장이 되고요. 하지만 1종부터 7종 수술비에는 척수 신경술로 1종, 하지만 추간판 핀 제거술에는 2종, 그리고 척추 변형이나 척추 고정술에는 5종, 수술의 복잡도에 따라서 보장이 확대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좀 목이 마서 좀 물 마시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심장질환이에요. 부정맥 보장이 눈에 띄네요. 예를 들어 부정맥이 심하면 제대동기를 설치하는데요. 1종에서 5종 수술비는 체내용 인공심방조율기 매입품을 보장하지만 교체나 제거 및 교정은 보장하지 않아줘요. 요거는 정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환자분들이 곁에 어떻게 보호자들이 그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1종부터 7종 수술비는 자동 체내제 세동기 설치술이나 제거술, 물론 교정술까지 모두 다 보장을 해주고요. 부정맥의 경피적 수술도 보장을 하네요.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죇 자, 다섯 번째예요. 이제 뇌질환에 이제 뇌동맥류 세전술을 이제 확실하게 보장을 하겠네요. 특히 뇌졸증을 보장하지 않는 예방적 시술도 보장하네요. 그동안 뇌동맥류 세전술은
수술이 아닌 시술로 해당이 돼서 수술비 보장 관련은 계속 분쟁이 되었어요. 법정 주느냐 마느냐. 네. 그런데 하지만 1종부터 7종 수술비에는 단순 내동맥류 수술, 내동맥류 세정술 보장하는 데 뇌졸중을 동반하는 보장하지 않거나 모두를 보장하고 있어 예방적 수술, 시술도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뇌종양 수술은 훨씬 유리해졌네요. 예를 들어 뇌종양은 질환 수준에 따라 1종부터 5종 수술에는 개두술을 동반하는 관여수술 시 5종, 내시경을 통한 경피적 수술은 3종의 보장이 되는데요. 하지만 1종부터 7종 수술에는 개두술 뿐만 아니라 경비적 수술까지 최고 7종, 얼마요? 7종, 최고 금액으로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병 수술비의 문제점은요, 절단 절제 때문에 보험금 부지급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해결은 1종부터 7종 수술비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수술비의 가입금액은 보험료가, 네,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예, 통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6종, 7종에 1000만원, 2000만원 보장이 되는데 보험료가 솔직히 생각보다 좀 비싸요. 보장이 좋은 만큼. 근데 간편은 일단 600만원까지 7종으로 보장이 되고요. 보험료는 뭐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사 같은 경우는 질병이나 상해 이통원 수술비가 10만원 가입 시 보험료가 3,900원인데요. 1종부터 5종 수술비 판매가 정지이 됐다고 문자가 나간 후의 반응은 매출하자며 종수술비로 가장 큰 장점이 있었는데 종수술비가 없어지면 매출 어떻게 팔어? FC님들이, 설계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가입자분들도 이제 매출 별로 좋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종수술비 이제는 1종부터 7종까지 보장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매출 어게인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어떠세요? 매우 괜찮으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매출화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매우 큰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장점들은 솔직히 타사랑 별반 큰 차이가 없고 경쟁률도 없기 때문에 저는 팩트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제가 이제 보험 인생 15년 차거든요. 올해가.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는 매우 큰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1종부터 7종까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가입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가입보다는 보상관리에 신경 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